이 사진은 양기비 사주입니다. 동양 최고의 미인으로는 양기비, 서양의 최고 미인으로는 뭐 클레오파트라를 칭합니다. 물론 비너스도 미인이기는 하지만 비너스는 신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중국의 4대 미인, 4대 됐죠? 뭐 4대라는 말 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4대 미인이라고 하면 서씨, 그 다음에 주희, 그 다음에 왕소군, 그리고 이 양기비를 꼽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럼 누가 더 미인이냐? 그러면 뭐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양기비를 꼽는 걸로 봅니다. 자, 이 참 양기비는 문헌에 의하면 키가 약간 155cm 정도 됐다 그러고요. 몸무게가 40kg 요정도 수치로 따져보니 그렇답니다. 64에서 65kg 정도 나갔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미의 기준으로 비하면 뭐 그렇게 쉽게 육덕이 좀 있는 편이죠. 육덕. 우리가 좀 뚱뚱하지 않고 약간 풍만한 것을 육덕이 좋다 이렇게 나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기 육자에 덕덕 큰덕자, 그래서 육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의 기준이 자꾸 바뀌잖아요. 지금 세상은 지금은 뭐 65kg, 예전 65kg면 뚱보 이렇게 막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뭐 45kg, 거의 지금 45kg대는 미인의 기준을 본다면 예전의 미인의 기준보다 약 한 20kg가 더 살이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미의 기준도 바뀌지만 사실 황금비도 그래요. 황금비도 1:1.618이 황금 비율인데, 사실상 이것도 뭐 예전의 비율이지 지금은 황금 비율을 저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색해요. 1:1.618로 해가지고 종이를 잘라보면 대단히 어색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좀 옆으로 횡으로 좀 길게 나타납니다. 그럼 요즘의 황금 비율은 뭘까? 제가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삼각형을 볼 때 1:1 여기가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는 우리가 따져보면 1.4142로 나갑니다. 수치가.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A4 용지입니다. A4 용지의 비율이 바로 1:√2 비율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지 중에 A4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A4 용지가 옛날의 황금 비율보다는 훨씬 더 요즘 사람들이 친근감 있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미의 기준, 가치, 척도 이런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양기비의 미, 양기비라는 사람이 동양에 미쳤던 뭐 꽃도 있잖아요. 양기비 꽃도 있습니다. 양기비 꽃은 마약으로 분류돼가지고 아무렇게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신고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양기비 사주는 여기 이제 중국 책 중에 도의 팔자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위키백과나 이런 데 들어가보면 양기비의 작년 월 1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사망 날짜까지 기재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양기비 죽음이 센세이션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일단 사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양기비 사주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진일주입니다. 무진일주가
이 노래 태어났습니다. 이 노래 태어나면 여기 월분화대에 무, 병, 갑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봉기가 직접 바로 투관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격이 편관격이에요. 자, 편관격이 우리가 성격이 된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격이 일단 결정이 되면 이 격은 진술충미월이 아니기 때문에 격이 절대로 병격이 안됩니다. 진술충미월이 아니고 봉기투관이기 때문에 일평생 이 사람은 양기비는 편관격이라는 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격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 격이 일단 성격이 되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격이 파격이 되면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편관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는 편관이라는 것은 흉격이에요. 흉. 흉격은 항상 제압하거나 억누르거나 아니면 묶어두거나 혹은 기운을 빼거나 이런 쪽으로 용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편관의 제일 좋은 방법은 제압하는 거겠죠. 그래서 식신을 씁니다. 식신으로 제산한다. 살을 제압한다. 자, 식신은 편관과 음양이 같습니다. 편관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관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재산하는데 이것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식신보다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관을 제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인성을 쓴다. 인성은 정인이든 편인이든 다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성을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관생인에서 편관의 힘을 빼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인성이라는 어머니 같은 모성의 심정으로 교화시킨다. 편관을 교화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도 쓴다. 자, 네 번째는 이때는 제압하거나 힘을 빼는 경우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합해서 합사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어둔다. 감옥을 가라버립니다. 그래서 합사를 네. 양인을 가지고 합사를 하는 거죠. 양인 합사를. 이것은 반드시 양일간이라야 됩니다. 양일간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합사랑의 다섯 번째가 되는데 이때는 상관이 합사한다. 이때는 을미일간의 경우입니다. 편관은 말이죠. 편관은 항상 길신하고 합을 하는 게 아니고 흉신하고 합을 합니다. 양간의 경우에 급제, 좀 말하면 양간의 경우는 급제인 양이라고 합을 하고 음일간의 경우에는 상간인 흉신인 상간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살, 편관이 두 개가 나타나면 무조건 하나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살한다. 거살해서 하나를 둘 중에 두 개가 나타나면
하나를 정리하든 둘 다 날라가든 간에 하나가 정리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자, 관살 혼잡일 경우에는 합살하고 유관, 정관을 남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합관하고 정관을 묶고 유사를 남겨도 되겠다. 정관을 묶고 사를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또 혹은 합살이나 합관이 안 되면 거살, 유관, 편관을 날리고 정관을 남겨도 되고, 혹은 거관, 유, 살, 편관을 남겨도 됩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인성을 쓸 때 이걸 갖다가 이걸 살인상신이라고 해요. 살관인이 서로 상신관계로서 간다. 이런. 그래서 이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사주는 성격된 사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양기비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양기비는 이 인성, 편인을 쓰는 이 세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용신이 되겠다. 그래서 편관격의 살인상생하는 구조로 격이 성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사주에서는 흉격에서는 용신이 중요한데, 길격에서는 격이 중요하고 흉격에서는 용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신이 없으면 그 자체가 파격이에요. 용신이 깨지도 파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병화가 깨지는 순간에 인생이 끝난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안 좋은데. 이 사주는 용신을 또 지켜주는 용신이 또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이 급제. 이건, 그럼 이걸 갖다가 2차 용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병화는 1차 용신, 기토는 급제는 2차 용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병화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변화를 깨놓은 개수대운, 임수대운에는 이 기토가 개수, 임수를 남겨줘서 이 용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2차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대격 사주입니다. 1차 용신만 있는 사주도 좋은 사주지만, 1차 용신을 깨로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 사주가 대격 사주다. 그래서 그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기비는 원래 본명은 양옥한이었어요. 양옥한이었습니다. 양옥한이었는데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편인이 사주에, 그 천간에 편인이 있는 사람, 편인이 격인 사람, 편인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대단히 머리 좋고 근무 술수가 빠르다.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는 데는 대단히 촉이 빠릅니다. 그래서 양기비도 그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단히 총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편인 인성을 쓰는 사람들이 예술적 감각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양기비가 춤도 능했고요. 그 다음에 노래에도 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다 이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관을 쓰는 사람은 나름대로 또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갖출 거는 거의 다 갖춘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간이 월지에도 통관하고 자기 일지에도 통관하고 시지에도 통관했어요. 그래서 격이 대단히 강하고, 편관도 자기 월지, 일지, 시지까지 똑같이 통관합니다. 또 용신 병화는 임목에 월지에 통근해서 들어왔고,
위통도 또 통근합니다. 월지에 통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힘 있는 시간에 힘 있는 월에 자기 기운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고 또한 용신을 보호하는 용신, 2차 용신까지 갖추어져 있는 대단히 빼어난 사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가 인월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때가 1월달이거든요. 정월달인데 이때는 결국은 뭐냐? 병화가 조후 용신까지 기능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은 그렇고요. 이제 양기비가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게 당나라 현종의 18번째 아들인 수왕이라는 왕비였어요. 수왕의 왕비였어요. 수왕의 왕비였는데 당현종이 며느리를 보고 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왕명을 내립니다. 내려서 그냥 며느리를 그냥 빼앗기는 좀 뭔가 명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내리냐면 왕명이 아니고 황제의 명으로 양기비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출가하라고 명령합니다. 절에 들어가라. 그래서 황제의 명을 어기면 바로 사형, 죽입니다. 그래서 예, 출가하게 해놓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환속시킵니다. 환속해서 자기 마누라로 삼게 되는 게 당현종. 그러니까 시아버지 아들의 부인이 됐다가 시아버지의 또 부인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저것은 그 계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양기비가 계략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황후가 되고자 했던 욕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또 그렇게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27살에 기가 되는데 이제 기가 되는데 이 개수대운이거든요. 개해대운인데 이때 개수가 병화를 때리러 들어왔다가 기토한테 깨지고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흉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길신과 흉신 기신 자 길신과 흉신은 절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길신은 재관 인식 재성 정관 인성 정인 직신 흉신은 뭐냐면 살을 상 효 인 편관 상관 편인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인을 의미합니다. 양인. 그래서 이걸 갖다 옛날 사람들은 흉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희신은 뭐고, 길신은 뭐, 기신은 뭐냐? 아무리 흉신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희신입니다. 아무리 길신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기신입니다. 이거는 상대적 개념. 이거는 절대적. 이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개수는 재성이라는 길신이지만 이 사주에서는 인성을 용신하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와서 인성을 깨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이게 기신. 자, 귀신이 운명에서 들어왔는데 기토가 막아줬다. 이럴 때 운이 더 좋아요. 더 잘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개해대운의
그렇게 해서 정승장구를 했는데, 몇 살에 죽느냐? 37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미인방맥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자, 양기비가 당 현정의 총애를 받고 자기가 힘이 있어지니까 양씨들 중에서 자기 오빠 친척들을 대거 현종한테 청거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고위직으로 많이 맡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포가 심하죠. 구정축제 횡포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난이 일어나는데, 난이 뭐냐면 안록산이라는 사람과 사시명이라는 사람이 이 두 호족이에요. 호족 세력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반발하는 원인이 됐고,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원인을 양기비가 사실상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뭐냐면 경국지세. 책으로 인해서, 책은 여자잖아요. 여자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진다 하는 말이,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는 양민이가, 양기비가 왜 죽었는지. 그래서 그 난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 언제 죽느냐? 술 때문에 죽습니다. 술 때문에 난이 와가지고 결국은 양기비가,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끝냅니다. 목을 매달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살을 하고 끝내게 되는데, 이 술대원에는 왜 그런가? 일단 일지궁과 진순총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정말 하려면 일지궁이라면서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원이든 대원이든 일지궁과 충하는 놈은 항상 불안하다.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토가 천을이인인데, 술미, 천을이인 형사를 받아가지고 형사를, 술미 형사리 되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술미 형사는 금이 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금이 강하지 않는데 언제 죽느냐? 경신년에, 금이 강해지는 이 경신년에 술미 형사리 제대로 작동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기비는 사실상 빼어난 그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흔들리기 마련이고, 가지가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양기비가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운은 충분히 견뎌나가면서 말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였지만, 너무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한 나라가 망할 정도로 자기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결국 자기 명을 재촉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양복한, 즉 말하자면 양기비 사주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